재민실당이 좀 고민이 돼요. 바다 주자니 당한 것 같고 손을 빼는 건 생각하기 어렵고 빈 상각은 둘 거면 아까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손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어떤 자리인가요? 오? 어?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데요? 너무 와. 이상하게 수가 나왔는데요? 아니, 저 수는 정확히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받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급소 알릴 때 어떻게 응수하죠? 대국장 가서 여기만 한번 두고 나오고 싶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의 이런 수는 어떨 때 두냐면요. 내 돌이 안전하고 백의 돌들이 흙을 다 에워싸고 있을 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포위를 해서 흙으로 하여금 안에서 살게끔 할때 이제 둘만한 수법인데 문제가 지금 자기 쪽에 백돌이 이게 집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설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 이 수는 너무 의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수가 의외라는 느낌이 여길 둘 거면 돌이 막아지기 전에 차라리 두는 게 나아요. 그때는 좀 놀라면서도 그래 뭐 일단 자기가 위험하진 않으니까 하면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은 템포를 좀 놓친 듯한 그런 쉐이민 칠단의 선택인데요. 재정 선수도 신중하네요. 이런 것은 당장 수를 안 낸다고 봐도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될 일은 없어요. 아예 그냥 어떤 상황이 돼도 바로 그냥 손부터 나갈 만한데 지금 대체 백이 어떤 생각으로 뒀을까? 흙은 이제 여기 부분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로 딱 밀어두면은 늘던지 이곳을 두던지 할때 사실 당장 자기를 뭐 혹시 수가 안 나서 안 둔다고 해도 이 모양 자체는 백이 진짜 흙을 공격하려면은 혼자 두수 이상 둬야 됩니다. 한번 자학이 지키고 한번 하변 두고 이두 수가 와야 그때부터 공격이 되나 마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은 위험에 빠질 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백이 지금 덮어 씌우는 자리는 흙을 공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보통은 공격할 때 두는 수법인데 네.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백 입장에서 이 돌이 아주 위험해서 뒀다? 아직은 아주 위험한 돌은 아니잖아요. 여기 두 점이. 최정 구단이 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소는 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과연 쉐이민 칠단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그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분에게 제가 좀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면은 당장 뭐 두라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창고들보다 거의 처음으로 그 자리가 나왔어요? 거의 처음으로 네. 이런 쪽을 둘수 있다 하는 창고서가 나왔어요, 아, 지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자리 좋아 보이거든요. 네. 자학이 쪽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아주 괜찮은 수법이에요. 인공지능도 뭐 이제서 그 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건이 좌측 흙돌이 이제는 뭐 공격될 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이거 급소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참아요? 지금 그렇죠. 두고 봐야죠, 사실. 그쵸? 이게 사실 백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이 자리로 빈 삼각을 두면 흙이 그냥 노골적으로 백이 살 수는 넘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그냥 집을 다 뺏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와. 최민 선수는 집을 다 뺏기더라도 네. 일단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 이런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그림 중에 뭐 백돌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런 그림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도 가능한가요? 지금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랑 치받아져 있으면 여기를 딱 찍게 되면 수가 한 번에 좀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귀로 두는 것보다는 수를 낸다고 봤을 때이 모양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학이 쪽을 둘때뭐 이런 데는 이제 선수라 보고요. 최정 선수가 발견을 해줬으면 하는 수가 있네요. 힌트 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거를 끊을 만약에 끊고 싶어도 끊어도 백이 끊고 여기로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을 이제 못 막게 하는 수가 있어요. 저 느낌 왔거든요.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해 보실 시간을 좀 네, 드릴까요? 이 3을 두기 전에 뭔가 교환을 하나 해놓으면은 백이 이 자리를 못 막아요. 예. 그 수를 발견해서 최정 선수가 둔다면 CMN 출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다면 거의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 온것 같은데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이제 좀 정답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여기를 먼저 한번 딱 젖혀요. 네, 막아야죠, 이 막아야죠. 돌이는. 네. 지금 안 막는 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때 치받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여기도서 그냥 귀를 사는 걸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끊어버리면 백이 대책이 없어요. 끊고 막을 수가 없다는 예, 여기가 이제 두 말씀이시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았다가는 백돌이 잡혀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바둑이 바로 끝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수법인데요. 그럼 백이 끊고 이곳을 둬야 되는데 흑이 심지어 여기서 그냥 잡는 것도 아니라 여기까지 붙여버려요. 그러고 딱 넘어가고 여길 잡으면 백이 패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이건 꽃놀이 패인데다가 집도 다 깨고 집도 그쵸? 많이 줄이고 꽃놀이 패고 거의 뭐 저희 내일 바둑 중계 이제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 딱 진행되면은 와, 일선 젖히는 수 정말 좋아 보입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발견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상당한 실력자신 것 같습니다. 일선 젖히는 교환을 통해서 백을 자충으로 한수 채워두는 의미가 있는데요. 백이 둘 수가 없는데요. 그걸 둬버리면 흑도 물론 이 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제 둬서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둬서 여기 둘때 사실 지금 제 컴퓨터는 여기 두면은 이거 지키라고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죠. 여기 두면 당연히 뭐 늘지 입구짤지 이거 두개 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중앙을 막으려고 둔 거고 와 이때 젖히면은. 보통은 모양을 보면 그래도 아 이런 장면에서는 괴롭지만 어떻게 두겠구나 하는 게 보통은 보이는데 이건 뭐 거의 대책이 없는데요, 백이. 이건 숨이 정말 턱 막힐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견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장면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 두고 뭐 하변 쪽 살고 이래도 당연히 바둑은 좋긴 한데 이건 이제 좋은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길어지는 아직 바둑판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명국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백이 받는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안 막을 수도 없고 안 이을 수도 없고. 먼저 끊으면은 네. 똑같이 늘어요, 여기를.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아요. 예. 이 수를 잡든 여기를 막든.
하는 선수로 넘어가 놓고 이쪽 지키면은 결국 백이 패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먼저 끊어도 별로 다를 바가 없군요. 자, 최정 구단이 이 수순을 발견해 낸다면, 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설레발이겠죠, 아직은. 저희가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전, 저희도 2년 전에 그 일을 좀 생각해야 돼요. 2년 전에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초반이 너무 잘 풀려서, 당연히 1회전은 이제 통과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자중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자학 이쪽, 볼까요? 일단 거기는 필요해요. 네, 그 자리는 필요하고, 이건 받을 당연히, 거예요. 네. 네. 이때예요, 이때. 와. 아, 됐어요.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세이민 실단이 제 생각에는 최소 10분 정도는 착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때 잠깐 뭐차한잔 드시고 오시든지 화장실 다녀오셔도 될것 같아요. 점심을 주문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 뭐 네. 착점이 일단 놀랄 수밖에 없어요. 거길 왜 젖히지? 근데 수 있게 하다 보면 어쩌지? 대책이 없거든요, 백이. 지금 최희민 7단의 표정을 보면 네, 못했죠. 못한 것 예. 같아요. 아니, 이걸 예상했었으면은 이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되니까 예상을 전혀 못한 수예요, 지금.